코로나19 위기 속에 대한민국에서는 마스크 양보하기, 물품 무료 나눔 등의 따뜻한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어 위기 가운데 훈훈한 감동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무료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한은이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무료 세정제 나눔 운동인데요. 세정제 구하기 어려운 힘든 시기, 직접 제작해서 세정제를 무료 나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SNS를 통해 무료 나눔, 양보하기 해시태그 운동이 활발합니다.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등의 해시태그를 달면서 마스크 양보하기 캠페인입니다. 일부는 나만의 면 마스크 제작법을 공유하면서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카고에서도 무료 나눔 운동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한인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정제 구하기 어려운 요즘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무료 세정제 나눔 글을 올리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감동의 주인공은 서버부 윌링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 여성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생각하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나눔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도 부끄럽다며 겸손함을 보였는데요. 주인공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 비누 등을 제작해 온 경력 25년이 넘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제도 안전한 성분을 이용해서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 세정제 나눔 운동을 하시게 된 동기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브라질 살다 왔거든요. 이제 온지 2년 좀안 됐어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천연 제품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왔는데 재료가 이렇게 뭐 손세정제는 많이 팔리는 건 아니라서 제가 재료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아기가 있고 하는데 주위 분들 물어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도 그렇고 이게 손세정제가 다 없다 그러더라고요. 필요는 한데 애들 있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만 뭐 50개 정도 나눔을 했었는데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애기 있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재기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짜 필요하신 애들 있는 집은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아기가 있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애들이 좀 약자니까 썼으면 네. 좋겠어서. 그 많은 분들이 직접 연락도 하시고 많은 그 무료 나눔 행사에도 그 많이 혜택 보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되게 많이 고마워 하시죠? 어때요?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죄송했던 게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뭐김 스팸 막 이런 것도 갖다 주시고 막돈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앞에다 그냥 막 놓고 어쩔 수 없이 그 김이랑 이런 건 받았는데 뒤에 분들이 자꾸 돈을 주셔서 다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그거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막 김이라도 하나 주러 오시고 이렇게 스팸 하나라도 주러 오시는데 그냥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서. 진짜 감사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작게 보다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또 무료 세정제를 함께 나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럭키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다 마스크도 막 양보하고 정말 네,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보니까 다 살짝인데 최소한 그래도 한국 분들은 얘도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정서가. 그래서 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애기 있는 집들은 지금 너무 없어서 못 구하니까 친구들 보니까 막 시핑비에 뭐에 막 몇십 불씩 해서 시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게 생명이랑 직결이 된 건데 맞아요.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정제를 잘못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알코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3일이 지난 뒤 사용해야 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에 너무 가짜 레시피가 많아요. 네. 그냥 알코올에 정제수 섞고 뭐 글리세린 섞고 쓰면 된다 말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이게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아. 그래서 그런 가짜 레시피는 왜냐면 알코올도 굉장히 센 거라서 알코올에 그렇게 했을 때 무조건 3일이 지나서 써야 돼요. 숙성 기간이 있어서. 아이들 있는지 그래서 그냥 막 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독한 건데. 알코올에 뭐 정제 섞고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된다고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기 있는 집들은 따라 없으면 자꾸 만들었으니까 예. 예, 그거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한편 주인공은 한미방송 시청자들 가운데 세정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다면 세정제와 순수 천연 비누를 무료 나눔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미방송국 보도국 전화 773-588-0070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